안녕하십니까. 네, 꽃용섭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수매 소품 현재 가지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풀도 일부 있고, 자, 먼저 이 장수매는 알다시피 밑에서 뿌리 부분에서 꿀특정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남겨놓고 일단은 뿌리 부분에서 올라오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크든 작든 일단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가지,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인해서 기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남기고 진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옆으로 향하는 가지 남기고, 옆으로 향하는 눈을 남기고, 장수매는 열매도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이 다 됐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원칙만 터득을 하시면은, 네,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단순하게란 뭐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정도 가꾸어진 분재를 사게 되면 원 소유자가 어떤 식으로 가꾸어 왔는지를 쭉 보시고 그 패턴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즉, 나무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최소한 한 마디 내지 두 마디를 남기고 전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틀이 가꾸어진 상태에서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이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눈을 남기고 전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이후에 또 이제 보름 정도 이후에 또 이제 새순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쭉 길게 뻗는데, 그 뻗어가는 것을 자란다고 해서 바로 또 이렇게 손질을 하게 되면 계속 나무는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쭉 자랄 때까지는 뒀다가 그
손이 굳어지면 또 이제 한번 굳어지면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계속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잠시 멈추는 그 시기에 또 이제 한번 전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정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